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인기가요 방송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한 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같이 한국 안 왔어요? 처음에는 같이 왔는데 지금 다 미국에 돌아가셨어. 보고 있겠다. 왜 내가 울지? 어머. 몰라 그냥 너무 나 옛날 생각나서 귀여워. 네, 블랙핑크의 불장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리수가 말씀해주세요. 우선 저희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양파 언니들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계시죠 지금? 아 죄송해요. 네네. 아, 네. 엄마 호주에 살고 계세요. 엄마 호주에 엄마에게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네. 예, 예. 엄마 많이 보고 싶으신가? 저 맨날 방송에서 울어가지고. 네. 좀 창피한데. 아니 그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죄송해요. 감정은 예 그대로 뭐 예 표현해도 되니까. 저도 울고 있어요. 괜히. 뭔지 모르겠어요. 안경 벗어. 마침 리사 부모님께서 태국에서 오셔서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리사 감사합니다. 태국 가서. 아, 너. 어. 어, 운다. 아니야, 울지 않아. 아니에요. 그거 보니 엄마, 나 리시 카드 너무 사랑해. 아이고. 너무 사랑해. 눈물 빠졌다. 다른 멤버분들도 혹시 아쉽거나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소감이 있었다면? 일단 저희 데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년 동안 너무 같이 고생해준 멤버들도 감사하고 저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양현석 회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ANRT도 감사드리고 매니지먼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따따봉 노력해주시는 헤메스 스태프분들과 매니저 언니 오빠들 그리고 ANR 팀 다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블링크 너무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 사랑. 어 주원이. 어떻게 주원이 근데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 받은 줄 주원이. 아 뭐야 누구야 그럼? 노란이. 작은 노란이? NCT 127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연습생 때부터 춤과 노래를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꿈꿔왔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무대, 많은 무대에 서게 해주신 우리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김영미 사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몇 번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첫 번째 기회이자 괜찮아, 괜찮아. 원래
놀래키는 끝났어. 거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랬어? 놀래키는 거 없다고. 아까 누가? 보라 언니가. 아, 어? 보라가 그랬어? 어, 놀래키는 거 없다고 해서. 괜찮아. 끝났어. 끝났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그치, 그치. 웃었어요. 그래. 어떡해. 잘, 잘. 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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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와. 괜찮니? 네.